롤코 스페셜입니다. 면접 보러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 거꾸로 되어 응시자가 면접관을 테스트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면접할 때마다 떨려. 이게. 그냥 자신 있고 개성 있게. 알죠?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신입사원 면접자들 도착했습니다. 회사 소개서 여기 있습니다. 롤 화장품 사장 김종환입니다. 개발실장 최완정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가벼운 질문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사장님? 예. 사장님? 예. 오늘 왜 그 넥타이를 하신 거죠? 아, 예, 예. 농담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릴렉스 하시라고요. 긴장하신 것 같아서. 아, 예. 예, 예. 사장님께서는 이 회사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아, 저희는 우수한 제품력과 끝없이 노력하는 연구진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 아, 됐어요, 됐어요. 실장님께 질문할게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 회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실장님, 술 좋아하십니까? 아, 예, 저기 직원들하고 어울릴 만큼 먹습니다. 술 지정은 없으시죠? 요즘은 여자분들이 술고장이 더해요. 특히 나이 먹은 여자 상사들 회식 끝나면 그냥 앉아 더 먹자고 막. 질문 계속할게요. 결혼 후에 출산 복지는 어떻게 되죠? 아, 지속근무 가능합니다. 아가방 시설도 있습니다. 복지는 마음에 드네요. 근데 초임이 너무 박한데요? 저 지방 출신이라 사숙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런 초임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아, 저기 말 나온 김에 근무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지방 발령이 났다. 예. 그런데 제가 못 가겠다고 버틴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때는 서로 다시 타협을... 아,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자리까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그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면... 됐고요. 구체적으로 근무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맞아. 제 특기가 삼겹살 맛있게 굽기입니다. 자, 회식 때마다 맛있게 구워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하게 독특하시네요. 삼겹살을 어떻게 맛있게 구우시는데요? 저 살찔까봐 삼겹살 드시기를 두려워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비계를 싹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네, 맛있게 구워서 드리고요. 남성분들은 또 네, 빨리 맛있게 드시라고 굽자마자 잘게 썰어서 앞에다 이렇게 놔드립니다.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입사하면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저기 봄, 가을엔요 단합대회를 열어가지고요 항상 그 끈끈한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주말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제가 다닐 회사가 주말까지 터치하는 건 좀 그렇던데? 아,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은 푹 쉬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입사 여부는 고민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근하시게 된다면 언제쯤부터 가능하신지. 아, 저 이번 주말엔 제트스키 예약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여친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 달 초쯤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코 화장품이었습니다. 롤코 화장품이었습니다.